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한 2년 전부터 통기밸브를 시공해 오고 있는 건물인데, 이제 통기밸브를 시공하게 된 계기는 타업체에서 내시경 검사를 다 했고, 그래서 배관에는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봉습하게 현장이 일어나는 층이, 보시면 여기가 벤츄리에요. 이게 통기관 라인인데, 딱!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시경 검사 영상도 제가 봤었고 해서, 배관이 이제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게 5층하고 4층이에요. 3층까지가 세대고, 2층은 이제 상가고, 1층도 상가인데, 통기관 요거 하나예요. 하나고, 기역자로 된 건물이고, 그래서 세대가, 원룸 세대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원래 이제 통기밸브를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습하기 현상이 그 호시는 없어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그랬냐, 그때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건물을 중간에 인수하신 거고, 인수하고 나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전부터 또 주택관리,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분명히 그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전 호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좀 민감한 애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이 나온 거예요. 원룸 여기 다 대학생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둔한 애들은 잘 모르고, 좀 예민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서 알게 돼서 그 호시를 조치하고, 이제 또 애들 바뀌면서 또 예민한 친구들이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제가 봤을 땐전 호실이 거의 다 봉습하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통기라인 벤츄리가 저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뭐냐면, 통기관 이렇게 뭐 아파트 같은 보통 입상관이 올라가면은 호실이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정화조야.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가 통기관이야.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5층 세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입상관이 5층에서 만나고, 또 4층에 생주관이 쭉 가서 4층에 만나고, 3층에 가서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5층, 4층, 3층이잖아.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와. 다 내려와서, 3층에서 만나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기관이 5층이 연결이 안돼 있고, 4층도 연결이 안돼 있고, 아마 2층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통기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통기관이 5층 따로 연결되어 있고, 4층도 연결되어 있고, 3층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냥 세대가 그냥, 밑으로 그냥 입상관 뚝 떨어져요. 다. 그 화장실에서. 그냥 5층, 4층, 3층, 이렇게 3층까지. 그래서 만나서, 여기서 이제 통기관을 만나서 입상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화조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봉습하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5층, 4층에서. 근본적으로. 예.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통기밸브로 이거를 다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기관 시공도 잘못돼 있고, 설계가 시공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5층하고 4층에 그 문제되는 호실에 통기밸브를 시공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근본적인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통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연결이 안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통기관에서 통기관에다 또 통기밸브를 또 닿는데도 이상하다 시켰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물을 내리면 이리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세대에서 통기관 연결을 시공할 때도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왔을 때, 저번에 왔을 때 이제 5층에서 변기를 뜯고 이 라인을 쭉, 사실은 이제 다른 분이 찍은 영상을 봤을 때 그게 맞더라고요. 예, 통기관 연결 안돼 있더라고요. 그냥 쭉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의 이 압을 얘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예,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참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만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대가 너무 많고, 예, 이런 잘못된 배관 시공으로 인해서 지금 봉습하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2층은 문제가 없어. 예, 2층하고 1층은. 예, 그래서 오늘 또뭐 저번에 5층에서 변기를 뜯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거기 생주관을 확인해 보려고 내시경 넣으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여기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뭐지? 비대면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시에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막 확인하고 통기관 라인만 확인하고 정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통기관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5층 연결 안돼 있고 4층도 연결 안돼 있고 3층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통기관 보면. 네. 이게 여기가 이제 알람실. 여기가 통기관 라인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2층 거 만나는 게 보여. 그래서 아무튼 내시경도 한번 넣어보고 나안 봐도 비디오예요 보니까. 예, 그럼 한번 통기별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도 빠졌네. 예, 여기 아니 여기도 없잖아. 이거밖에. 지금 원래가 그러네. 여기 차 있는 건데. 그러네. 예, 뭐. 그러면 그럼 그러네. 어차피 여기 밑에 3층, 4층. 3층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맞죠? 그렇지. 예. 6층이잖아요. 그러면 나 진짜 이래서 어디로 한 거야,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똑같이 내려간 거야. 계속 아래층으로. 이제 여기서 한번 잘라서 한번 볼게 이제. 예, 이, 예, 여기가 비트예요. 그래. 예. 그러네. 예. 다 합류하네, 여기서는. 잠깐만요. 자르면 이렇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진짜. 예. 그나마 이게 사장님 여기 공간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 딴데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러네. 2개월 기울기가 지금 카메라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쭉 내려가죠? 여기서, 네. 4층 걸 만나. 물이 있어서 그러지. 계속 이제 내려가는 거, 이거 보면 돼요. 기울기가, 예, 그냥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잖아, 이제. 이제. 카메라가 보면, 이제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네. 이게 정화수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제 통기관 가는 거 같은데? 예. 왜냐면 통기관 갔잖아. 근데 밑으로 떨어지잖아. 마이너스 84도, 90도로, 지금 수직으로. 예. 이게 예, 이게 통기관으로 가는 것 같아, 이제 입상관. 자, 잠깐, 여기서 이제 엘보로, 꺾여서. 여기 좀 막혀, 조금 오물이 있긴 있는데, 끝에가. 예. 아, 좀 오물 좀 있어. 잠깐만. 사장님, 여기 찾으러 갑시다. 여기 어딘가. 찍으면 나와요. 혹시 사장님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거든요?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가 카메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잘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쌓이는 건데 자 카메라 있으면 잘안 보이니까 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카메라를 이따가 내시경 땡길 거예요.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조명이 보일 거야. 둘 중에 하나가 환하게. 아 조명이? 예, 네, 뭐가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봐요. 아 아니면 구멍 뚫어서 여기서 세척을 하면 되니까. 아 이게 아니 이게
내시경 카메라가 빛이 살짝 보일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좌측 건지 우측 건지 보시라고. 아, 위에 문 어떻게 열어야 되지? 네. 잘 보이네, 환하게. 그죠? 네. 그러면은, 자, 보면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고압수착을 해야 돼. 아, 여기서 저리 안. 넣어야지, 넣어서. 왜냐, 저쪽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소재구가 항상 정화조 앞에, 이거를 나중에 다 해야 돼. 코가 뚫어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도 이렇게 넣어서 뺀다고. 그럼, 아, 예, 일단은. 그렇지. 일단은 저 통기밸브 설치도 하지만, 이제 어차피 자르는 거니까, 네. 이 근본적인 지금 막힘, 내시경이 잘 안 들어가잖아, 지금. 어떤 거 가운데가 어떤 거 얘기한가? 가운 이거야? 큰 거? 어. 이거? 이게 봐 어디? 그러니까 세 개 있어 세 개.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 갔어? 내가 지금 올렸는데 좀 전에. 어디 있지? 세 개 있잖아. 예. 세 개 중 가운데.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왜 여기? 아, 지금 여기 있네. 그렇지. 어 오케이. 아 찾았어. 어, 나 저도 봤어. 오케이. 잠깐만요. 왠지 저거 잘하면 네. 아까 거기서도 바닥에서 한참 내려가네. 네. 네. 여기에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억지로 넣어볼게 한번. 밀고는 가요 지금. 오우 아니 안 가. 네, 더 이상 안 가. 안 가는데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비치는 거 뭐예요 이게? 그냥 우물. 우물이 좀 쌓이는 건데 자 여기서 마지막 구간이지 이게? 맥기 전. 그쵸. 여기 잠깐만 좀 빼볼게요. 네, 요 위에까지 좀 차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카메라가 지금 물속에 있다는 얘기 이게?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꺾여있자 지금 땅속으로 처박혀 있는데도 물이 좀 있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입상관이야. 예를 들어서 입상관이잖아. 그 입상관이면 바닥에 여기는 물이 차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네, 지금 카메라 이렇게 서 있다고. 서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물이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차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여기 이렇게. 예, 네, 그쵸. 왜냐면.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는 배관은 차 있을 수 있는데. 찼네. 올라와 있는 배관은 차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자. 야, 카메라만. 됐어. 원인은 이제 알았고. 5층짜리? 예, 5층이요, 503. 예, 어디 새는데 없나 확인하게. 중치수는 못 들어, 못 알아먹겠네. 아, 그래서 제가 설계하는 사람 살 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요. 글쎄. 네. 드릴 주세요, 드릴. 예, 네, 농담이 아니라. 드려. 싸게. 절대 설계사 설비 못 한다고. 가운데까지. 예, 가운데 맞아요. 봐봐 여기 쌓여있고 이거 봐
예. 그러네. 뭐냐? 아까 그 맥킨디가 안 나왔잖아. 여기서도 또 내려가네. 이게 정화조인가 보다. 잠깐만요. 어, 여기 물 있지. 박조가. 이게 정화조, 뭐가 물이 꽉 차있어. 이게 정화조 같은데? 지금? 예. 아니. 진짜 아주. 아, 내 신경 같이 안 났어요. 앞에가 밀려 나가나고. 어, 앞으로 나오네. 근데. 밀려 나가는 거? 예. 확실히 그게 없어졌어. 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잠깐만요. 여기서 다 갈 거예요. 시멘트죠, 시멘트. 시멘트. 예. 이게 좀 맞으면 그냥 사람 발골이에요, 그냥. 둘이나? 예.
확실히 사장님 보시면 이게 자 보세요. 동굴이 밀려나갔어? 네, 다 밀려나갔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그동안 물이 차 있었는데 물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아까 항상 차 있었던데 호수 지나간 거 보이시죠? 여기 물이 차 있었잖아 아까. 여기가 아예 처음에 예 네. 여기 찍고 짜고 있잖아. 짜고 항상 차 있었던데 짜고 네. 생각하면 호수지 이거. 예 네, 호수나 넣은 거 깨끗하잖아 이제. 여기 어디지? 여기 경화조. 예, 네, 여기까지 다 됐고 이제 거꾸로 이제 올릴 거예요. 이제 태워서 거꾸로 아마 저기 변기에 물은 다 빠질 거예요. 거꾸로 당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반대로 위로 쓸 거예요. 위로 통기관. 여기도 이건 뭐 5층 알람실 있잖아요. 5층? 네, 거기 가면 이거 올라오는 소리가 따닥따닥 소리 날 거예요. 그 저한테 전화 주세요. 또 더 이상. 5층? 네, 5층 알람실 가가지고. 아까 부딪히는 소리 5층에 왔어요? 아 잠깐만요. 좀 늦고 있는데 좀 움직이는 소리 나나 봐봐. 위로 더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올라가요? 거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전화기로? 위에서 소리야 위에서? 어 됐어요 그러면. 예 알겠어요. 예
어. 5층까지 막 올라가서 막 톡톡 흘러줘. 예. 먹을래? 잠깐만 쳐봐, 여기 있어.